안녕하세요. 5월 6일. 네. 그냥 저희들끼리 나이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진영 씨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일 됐습니다. 어제 5일날 어린이들, 어린이, 아이가 어린이가 있잖아. 그래서 아이는 군대 간 어린이. 네. 아이가 벌써 군대 갔어. 아, 제대해내. 아이가 없어가지고. 아이가 없고 제 청년만 있네, 그죠? 집에서 방콕했어요. 이제 장년이시니까 내 어머니나 이거. 아 거기 자 하나만 붙여주세요. 초장년. 아 초장년. 나는 초고추장을 알아서도 초장년은 좀 들어봅니다. 여기 사부님 뭐 초중년. 에이씨. 못하면 욕이에요. 네? 아시는 분도 다 아시는데요. 중년이 뭐예요, 중년이. 이제 중년이시죠. 아, 반갑습니다. 오늘 연습하신 건 뭐예요? 곧 안 했는데요. 아,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. 막 그냥 들이대셔가지고. 그래, 한번 들이대볼 테니까. 제목이 뭐예요? 여기 장윤정 씨의 너 떠난 후에라는 대안하고 애절한 마이크가 자꾸 끊기네. 아, 곡이에요. 싼 마이크 써서 그러네. 비싼 거 정도면 써야 돼. 뭐 그렇죠. 괜찮아요? 제가 입이 안 좋아서 그냥 바짝 대고 말씀하겠습니다. 저희는 왜 또 꺼지고 그래요? 미쳐요 제가. 자, 너 떠난 후에 스타트합니다. 큐.
처음 들어봤는데 좋네요. 슬프네. 떠난 네. 후에 후회들 뭐 노래가 아닌가? 아, 그 내용 아니에요? 그냥 대충 갑시다. 네. 뭐 그건 네. 장윤정 씨한테 물어봐야지. 아 작곡가한테 물어봐야 되나? 떠난 후에 좋은 곡인 것 같아요. 잔잔해요. 네. 잔잔한 거 좋아하시니까. 자, 다음 곡 뭐가 있습니까? 다음 곡이요. 전 격조 있는 걸로 좀 해주세요. 격조. 격조. 격조 때문에. 너무 산티나게 놀지 말고. 뭘. 거기 내 나만의 슬픔 좋다. 됐죠? 두 번 불러봤어요. 김동규 씨예요? 네. 김동규 씨의 나만의 슬픔 해드리겠습니다.
내셔서 이 정도면 프로시구나. 아유, 얘 이름이 자꾸 끊어졌다 붙었다 하네. 다시 이 마이크가 지금 제 입이 잘못됐나 봐요. 네, 저 세팅이 잘못됐어. 하나하나 고쳐나갑시다. 자, 다음 곡. 네. 또 자꾸 떠들면 싫어할 거예요. 좋은 곡 하세요. 마지막으로 한 곡 합시다. 네, 제가 잠시 후에 다녀올 때가 있어요. 아야나 그 좋다. 잘 쉬셨습니까? 네, 커피도 마시고. 네, 잘 쉬었습니다. 저도 허지 점장님이 좀 비싼 거 커피 사주셔서 네. 잘 마셨습니다. 네. 자, 준비한 곡. 네. 네, 준비한 곡은 임용 씨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라는 곡이고요. 네. 네. 준비 다 되셨어요? 저는 1절밖에 준비가 안 됐고요. 네. 이절은 제가 하라고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스타트. 네.
주세요. 너무 어려워 이거. 아, 죄송합니다. 어려운 곡을. 나가는데요. 아, 다음 곡은요 장윤정 씨의 원곡이고요. 사랑 참 시작하겠습니다.